어디 나오신 거야? 안 나, 안 보여줘? 예, 예, 어디, 거기, 어디에요? 잠깐만요, 어디 가서는 거야, 어디 가? 잠깐만, 나 볼게, 뒤에 배고 있잖아. 그걸 네. 해야겠다. 지금 상황은 지금 모기라도 나온다고. 난 지금 배고 가야겠어. 배고 안 된다는 게 내가 배고 있어. 아마 지금 나가서 뭐 하는 거거든요. 어디요? 어떤 별고? 화장실 뒤에 배고. 뒤에 앵글 들고? 예, 예, 이거 여름은요, 물이 살, 지금. 아, 잠깐, 제가 볼게, 제가 볼게. 예, 장난하세요. 아, 계량기 잡았다고? 예. 아니야, 여기를 잡았다. 아, 어디서 살, 제가 볼게. 거기서 살았어. 꼭 떨어지더라고. 어디가? 그럼 내가 잠그고 나서 지났더니 이게 붙었어. 그 전에 난 물이 나와가지고 안 붙었어. 어, 어디 같은다고? 지금 안 새는데요? 아니야, 거기서요. 거기서 안 잠그고 한, 100% 틀어보세요. 아, 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좀 있으면 돼요.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저기 물이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잠그고 나서 붙었어요. 안 새는데? 아, 됐다니까. 세게 틀어볼게. 아, 다 열었어요. 아,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있어봐야 돼. 여기 보이잖아요. 잠깐만, 이게 아니까 어디서 사는 거 봐야지, 이게 지금. 저기 있잖아. 거기 뒤로 앞에 사는 게 아니고 뒤에 사는 건데. 앞에서요. 어디 앞에서요, 어디? 예, 작물이 안 샜잖아요. 네. 지금 세고 있다고. 어디가 떨어져? 안 떨어진 지 안 됐어요? 안 젖었는데? 여기 바닥에. 아, 그러니까는 새는 게 뒤에서 산다고, 뒤에서. 뒤에서? 여기서. 여기서 산다고? 아까만 지금 안 떨어지는구만. 아, 물은, 물통은 여기 있어. 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아니, 그니까. 아, 여기 벽도 있네. 벽도. 아, 그니까 여기서, 이, 여기서 산다고. 장갑 났을 때는 안 샜던데? 물이 안 나오니까. 아, 지금 얘 배분 안 돼요. 지금 어디 가서 물 안 떨어지잖아. 봐봐요. 거기서 좀 있으면 독도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아, 이거 언제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얘 아니에요, 여보. 하나도 안 묻었죠? 좀 있으면. 아, 세 개 냄새야지, 뭐. 이걸. 네. 아니, 밑에 지하실로 물이 내려와서, 기회로.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세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세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진 거라고. 어, 여기서는 안 세고, 여기, 아, 그쵸. 안에서 샜다. 여기서 샜으면, 지하에 왜 떨어져? 여기서 안에서 샜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네, 그럼 갈아주셔야 되겠네. 예? 아니, 이게, 그, 배부만 갈아도 될 것 같으면 배부만 갈아주는데, 만약에 밑에가 새는 거면은. 밑에는 안 새, 배부 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그거는, 저기. 여기가 지금 배부. 아니, 뭘 이렇게 덕지덕지 여기 바르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아, 실리콘 뭔가를 가해. 가해에서도 물체가 지하에 새는 줄 알고, 가해를 네. 다시 칠했죠. 세상 사람은 저렇게 안 하다 보니. 난 누군지 얼굴도 몰랐는데 주인 안 바뀌었죠? 뭔 주인이요? 거기 가게. 가게 어떤 주인? 그 가게 전화보고 전화했어 제가. 예. 네. 거기 사장님이시요? 아, 제가 들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예. 네. 예. 네. 새로 바뀌었어요? 아니, 간판이 있으니까 제가 왔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것 같아. 옛날 키 적은 사람이야. 아, 거기는 그때 그 간판이 아니었죠. 네. 간판 바뀌었구나. 예, 네, 그럼요. 나는 큰 공사만 한 줄 알고 안 갔어. 돈을 보이 있더라고. 화장실. 아, 이거는 배부 여기서 세, 일단은 여기서 세는 것 같은데. 그걸 갈아줄 수 있죠. 네, 그래요. 타일을 요거 끼워야 되겠네. 타일을 몇 대요? 이거만 아, 배부만 가는데. 네. 배부만 갈 거면 돼. 네. 이거 계량기 어디 있어요? 계량기. 저 작은. 어디요? 여기 바깥에 있어. 제가 담아드렸어. 잠깐만. 바깥 어디? 아, 여기? 네. 오른쪽에. 아, 제가 담아드릴게요. 걱정하지. 어디 있어? 어, 그거 잡아 놓으세요. 저 갈아 드릴게. 네. 예. 예. 3만원 주세요. 예.
아이고, 예전에는 물에 봉사 많이 다녔는데 물 안 나온다 확실했지? 물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 물 나오는데? 어, 안 나오네. 예, 앵글밸브를 어, 물 잠근 거 맞아? 왜 이렇게 썼나 봐. 어? 잠근 거 맞나? 근데 이거 물 빠지는 게 뭘 또 이렇게 돼? 어허, 물도 안 빠져. 어, 물 계속 나와. 어? 잠그고 쓴 거 아닌가? 에이,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이씨. 아이씨. 내가 잠가야 되는데, 아이씨. 아, 내가 잠갔어야 되는데. 이건가? 아, 그래, 이건. 어? 이거 맞아? 이거. 어? 저, 꽉 안 잠갔네. 꽉 안 잠갔어. 안 잠갔어. 건물 위에 거 내려오는 건가 보다. 위에 게 내려오는 건가 봐. 뭐야, 이거 지금 여관 같아. 분위기가 여관 분위기네, 여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이런 거 건들면 꼭 터지더라고, 씨. 이런 거 건들면 터져, 이런 거. 오래된 거. 아유, 바닥에 다 떴네. 다 내려놨네. 전공을 딱 멈춰야지. 계속 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빠진 다음에 빼야겠다. 내가 흘리겠다. 그냥 뚫리면 제가 풀릴 것 같아. 왠지 느낌이 하나도 들어오는데. 이럴 줄 알았어. 아, 씨. 아, 나, 씨. 짜증나, 씨. 아유, 씨.
얘가 뭐 틀린 적이 없어. 씨. 이게 부러졌잖아. 그럼 안으로 더 맛있게, 그렇게, 그냥 지하실로 물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그럼 퍼낼 정도로. 이게, 이렇게 부러졌네. 대야를 갖다가 받쳐놨다. 아유, 부러진 거고, 이제 빼는 게 문제야. 부러진 거 안 해, 이제. 아유, 물이 이래 뚝뚝 떨어졌어, 그게. 그러니까. 가라이를 받쳐놓고, 그 받아내잖아. 아유, 참. 빼놓을 때 그 빼봐야지 뭐. 근데 코킹 치는 아저씨가 네. 안 센다고 뭐야. 나는 네, 네, 네. 내가 장가볼 때는 안 세는데. 그럼 여기는 대라기를 장가도 한참 동안 세네. 네, 그 코킹 있잖아. 그게 한참 물이 나와야 돼. 코킹. 아니 코킹이 아니라 대라기 장가도 배가 나면 위에 물이 한참 나온다는데. 코킹을 쳐도 네. 코킹을 쳐도 계속 물이 안 마르고 안, 네. 안 붙었단 말이야. 네. 물이 샜다는 결론이잖아. 그러니까요. 벽 타이어터 그냥 나온 거지. 야, 이거는, 씨. 이건 누드 공사, 이거는, 씨. 이거는 교체가 아니라, 이거는, 씨. 응? 누드 공사. 응, 씨. 응, 누드 공사야. 안 되면 세트업 잘라주지. 뺐잖아, 씨. 아. 에이, 멋있다. 30만원짜리 공사를 3만원에 해주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네.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앵글밸브 하나 가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잘못하면은 이거는 300만원 이상 물어줄 수 있는 누수가 될 수 있어요. 함부로 여러분들 뭐 자가로 뭐 밸브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술에 자신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예. 그거 몇만 원 돈 좀 아끼려고 하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밸브는 많이 조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테프로를 많이 감아서 유격을 좀 주는 게 나아요. 유격을. 예. 자 이제 차. 아유, 아니 왜 전화를 받으시더니 어디 갔어? 어? 어디 가신 거야? 비
비는 이렇게 오는데.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와. 아이씨. 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안 좋았어. 아. 네. 오늘 경기를 하나 뚫었으면, 오히려 성공했으면 오늘 하루가 잘 풀렸을 텐데. 아, 오늘 그래서 하루가 안 풀렸던 거야. 나 보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수전에서 혹시 욕실 리모델링하고 누수가 많이 된다며. 어? 전화도 한 아저씨 어디 가신다. 뭘 밸브에서 산다고 자꾸 우기시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가 차면 들쑤들쑤 합니다. 들쑤들쑤. 자, 예, 여기가 부러져서 누수가 됐던 건데 이렇게 역탭으로 뺐죠. 예. 이따가 그랜더로 살짝 오린 다음에 빼면 빠져요. 지금 빼볼까? 뺄까?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셔? 왜 전화를 안 받으셔? 지금 30만 원짜리 공사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어디 가신 게 지금? 어? 30만 원짜리 공사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 지금. 모든 사는 사람이 대리부가 못 나왔어 거의. 네? 세기가 너무 풀어져 가지고 들어가지고 너무. 아 이리 와 보셔. 사람을. 사람들이 앉아서 안 풀어졌을 건데. 이제? 누가 건드려 부러진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건드려도 사건 거는 사고였었고 사건 가지고 부러지지 않고. 아니 건드렸어. 아 이렇게 건드려도 뭐라니까 하여튼 부러졌잖아요 이게. 이게 빼는 게 기술이에요. 맞아. 어? 지금 했잖아. 이게 원래 30만 원짜리 공사라고 3만 원 해드리는 거. 다음에 난 여기 네? 지금 관리를 여 맡길게. 예. 내년에는요. 네. 이거 타지요. 예. 이걸 좀 까내놓고 이 넉넉봐 여기는 뭐. 아, 난 그런 거 안 해. 요렇게 두 장 싸고. 난 그 타이르 공사 안 해? 타이르 공사 안 해요. 이런 기술적인 거면 타일은 안 해. 타일 업자한테 타일 업자도 먹고 살아야지. 기술이 한다하길래. 아니 그게 다 웬만한 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타일. 또 뒤에도 또 새로운 것 같더라고. 짜잔한 거. 가볼까? 짜잔한 거 어디 또 주고. 원룸 또 하나 있어. 네. 가라는 집을 지금 없으면 어디? 가볼까? 오늘 또 지금 가봐요. 자꾸 계획에 없는 얘기 하지 마요. 나 일만 하고 빠질 얘기. 나중에 또 불러요. 네. 내가 저 원래 비싼 일 고급 인력이에요. 세상 사람 이 아저씨도 그거 사는데 샀는데도 자기가 안 샌다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와서 여기도 샌다고 자기가 안 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 집을 가봐야 된다고. 다시 가봐야 여기 이제 안 될 거고. 아이고 이거 뭐 배수료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와서 달아놨어요. 네. 이 새끼들이. 네. 이걸 띠가서 띠가고 올라왔잖아. 네. 갈라졌잖아 다이로가. 네. 뭐 다이로 내가 뺑뺑했어. 네. 이런 새끼들이 띠가고. 네. 이 그냥 물. 아우씨 또 내 아침에도 변기 뚫어야 되니까 내일은 기분 좋게 변기 뚫겠지. 아이씨 내일은 기분 좋게 변기 뚫을 것 같아. 아, 사무실에 커피 한잔 먹고 가요. 아, 제가 웬만하면, 동네, 사는 동네도 그렇고, 일하는 동네도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네. 원래,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처음에 몸으로 이제 일 시작하는 분들이 이력다 보니까, 막 동네 일이 막 들어온다고 막 하실 거야. 절대 여러분들한테, 동네 일은, 실입니다, 실.
동네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런 거 막 간단한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동네 일은. 예. 일은 가장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뭐 아무튼 아무튼 이 험실 근처나 근데 그 동네 일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예,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아, 나 이거 씨. 동네 일은 하지 않는 게 하지 않는 게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정신 건강에 이제 이롭습니다. 예, 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동네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예. 동네 일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기 싫어요. 예,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피곤해. 동네 일은 피곤해요. 예. 왜냐하면 툭하면 쫓아오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일을 뭘 하나 했어. 그러면 평생 울고 먹어. 평생. 아,